크게 삭새기는 건 없어 보이는데. 그래요? 응. 근데 스타트업이라 그런지 직원들이 바로 왔다 나가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래 있을까요? 오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요? 언제쯤? 약간 좀 머리가 똑똑해서. 예. 격리예요, 격리? 아니 뭐 그냥 남편이 시키는 거 하거든요. 그냥. 직원이 몇 명인데요? 예, 지금은 여직원 하나랑 지금 다음 주부터 한 분이 오시거든요. 나 전 보면서 얘기할게요. 예. 잠깐만, 본인이 70년 12월 9일이고 남편이 69년 12월 8일. 이거 안 나와요? 네네. 화면에. 저기 이제 저분 한 분 남으신 거예요? 예, 예. 아, 나누셨구나. 자식은요? 없어요. 애 안 낳았어요? 예. 못 낳았지? 제가 40대 후반에 결혼을 했거든요. 예. 시험관 안 해봤어요? 네. 예. 아예 시도는 안 했구나. 예. 점상에 나와요, 그게. 아, 그래요? 받을게요. 네. 박수 치고 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커피 잘 먹었습니다. 네. 보자. 남편이 지금 자기 일을 하죠. 네. 근데 남편 같은 경우는 남의 일을 좀 맡아서 해주거나, 2인자로 보조 역할을 해준다든가, 예, 예. 아니면 오른팔을 한다든가, 왼팔 한다든가, 예, 예. 그건 잘하는데, 자기 걸 할 때는 이 사람이 인복이 많지가 않다. 뭔지 알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써놓은 것도 지금 여직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뭐든지 독불지한 건 없잖아요. 네. 그죠? 근데 본인 같은 경우도 교육하는 사주야. 가르치는 사주. 네? 뭐 공부를 많이 했으면 네. 뭐 전공했어요, 본인은? 음악이요. 음악 네. 뭐? 뭐 성악이면 성악. 예, 뭐 작곡. 작곡. 예, 예. 노래도 잘하세요? 노래는 못해요. 노래 못해요? 예. 네. 목이 막 노래 잘한 목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작곡. 네. 그러니까 본인 같은 경우 선생 사주라 했잖아. 예. 선생 사주. 남편 같은 경우는 기업에 담고 있어도 예? 내가 오른팔 왼팔 하는 사주지. 내가 지금 내 거를 하고 있는 게 비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 사업을. 예. 내가 보기에는 이끌어가기 쉽지가 않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 좀 무모하지 않았나. 욕심이 좀 있었겠지. 예. 나도 뭔가 해보고 뭔가 좀 펼쳐보고. 아, 근데 아니에요. 내 거 하면은 인복이 없기 때문에 독보장은 없다 그러지 않을까. 네. 그래서 항상 옆에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해서 응? 일에 신경 쓰는 것보다 사람 신경 쓰다가 지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일이라도 좀 잘 나가고 독보식으로 가게 일을 좀 받쳐주면 좋은데 예? 이 사람이 그렇게 도끼가 있는 사주가 아니에요. 아, 네. 뭔지 알죠? 네. 아네 하는 거니까 확 왔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도끼가 없으면 내 장사 못해. 웬만큼 남의 것도 그냥 뭐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당당하게 가로챌 수도 있고 내가 앞질러 가야 되는 거니까 그지? 그리고 또 단호하게 자를 줄도 알아야 되고 하는데 이 사람은 모든 게 물렁해요. 맞아. 예? 지금 근데 자기의 생각이 지금 다라고 아마 재작년 아마 시작한 지가 얼마 됐어요? 예.
3년인가요? 아마 3년? 2년? 그럼 해수로 네. 3년? 네. 그죠? 일단 재작년과 2년 비춰요. 네. 해수로 3년 비친다고 하면은, 네. 그때가 이 사람이 자기가 그래도 대운이 들어오는 해였어. 어? 그러다 보니까 대운이 들어오면 사람이 자꾸 뭔가 잘 될 것 같은 생각들도 막 해요. 또는 망할 수 있어도 그러기도 하거든. 네. 근데 이 사람은 망할 수는 아니고 대운인데, 차라리 그때 그냥 직장에서 묵묵히 좀 한다면은 조금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거나 나은 자리에 있거나, 예? 뭔지 알겠지? 네. 그냥 중간은 가는데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람이 이제 자기도 몰래 이제 오바스러운 기운이 생긴 거야. 그래서 내가 분명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여기 직원이었죠? 네. 예, 오래 일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언제 그만둘까? 언제 그만둘까가 아니라 직원들이 많이 그만두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해 줄게. 남편이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사람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죠? 네. 지금 그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남편이 사람 다를 줄 몰라. 알았죠? 맞아요. 어, 일은 성실하게 할 수 있고, 어? 네. 뭐 할 수 있는데, 에, 그게 안 돼. 요령이 없는 사주야. 그래서 내가 보기엔 사람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은 독단적으로 내가 그냥 뭔가 개발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도끼라도 있으면은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사주 팔자에 탁 가놓고 내 장사하고 내 사업하고 할 수 있는 그 운이 한참 바닥에 있다. 어? 바닥에 있으면 안 하는 게 나아.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재미 보고 싶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볼게요. 지금 네. 3년 정도 잘 끌고 가다가, 잘 끌고 가면 좋은데, 그것도 힘들게 끌고 가다가 아닌가 하고 내려놓을 것 같아. 어?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뭐 손해보는 거죠. 네. 본인이 봤을 때는 어때? 지금 카드 돌려막기로 지금 거의 그지? 살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2년째인가? 안 하느니 못했어. 예? 아까 그 얘기예요. 예.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데, 네. 내 운이 설치됐단 말이야. 네. 근데 그렇게 하라는 운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신랑은, 예, 손해보고, 네. 3년을 끌고 간다고 했잖아요. 네. 앞으로. 근데 난 지금도 내려오는 게 낫다. 모든 걸 그냥 지금 내려놓는 것도 난데, 이 사람 고집에는 그게 되냐? 안 되지. 그렇지. 안 되지. 그러니까 3년을 어렵게 끌고 간다 그랬잖아. 에이. 끌고 가다가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그게 그냥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냥 쉽게 말하면 망한다. 사업이 그냥 쉽게 딱 잘라서 망한다. 그러면은 이미 지금 그 망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 그릇에 그거를 끌고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차라리 본인이 생계활동을 좀 하면 더 낫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생각을 하면 그냥 그렇게 움직여야지. 네. 나이가 이 정도 됐을 때는 네. 보살도 되는 거야. 알았어요? 응? 성견집이 없는 사람도 생기는 거고, 어? 이제 상황 파악도 되는 거고, 내가 보기엔 결혼도 좀 늦게 한 것 같은데. 네네. 자식은 없잖아. 네. 그죠? 어차피 자식이 없는 것만으로도 뭐 고마울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지금 힘들 때, 그죠? 부담이 좀 덜스럽다, 그지? 그러면 본인 움직여. 왜냐면은 뭐 못 물어봐요. 근데 여기에 납품을 하면 써오신 거예요? 예. 예. 될 것 같은데 지금 안 돼. 안 된다. 내게 일이 풀려도 풀리는 것만큼 빚이 쌓일 거야. 아무리 지금 거기는 지금 수금이 잘 되니 잘 되고, 네. 막 이러니까 지금 마음이, 네. 내가 이제 안 그렇다. 그 운이 안 튄다. 뭔지 알겠죠? 그러면 제가 맡아서 하면 어떨까요? 아니, 그냥 내려놔. 그래요? 남편이 그걸 원하지도 않고, 네. 와, 그걸로 맞아요, 하면은 맞아요. 대판 싸려고 되지도 않는 일 같은 안에 물어보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차라리 이 사람이 그 일 집어 던졌지, 본인이 해서 잘 될 것도 안 해. 아니에요? 어, 이 사람은 그래. 성격이. 그래서 융통수 먹고 어리석다. 그래서 그냥 또 안 돼요. 네. 안 제가 되니까. 해도 안 돼요. 안 되니까 예, 본인이 차라리
다르게 나는 참 아깝다. 그냥 교육 사주, 그러니까는 가르치는 사주, 선생 사주, 스승 사주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갖고 태어났는데 본인이 집에서 많이 살림을 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참 아깝다. 차라리 본인이 생계 활동을 여러 가지를 좀 배워서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직장 생활, 어? 네. 뭐 직장 생활 하다가 본인 같은 경우는 뭘 하나 하면은 좀 묵묵하게 잘 해나가거든. 본인은 무게 있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꼭 사주의 선생 사주라서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한방 찰집도 많고 차 볶아가지고 교육도 시켜주면서 뭔 말인지 알지? 네, 네.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팔기도 하고. 가게세 싼 데에서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아기다 운영도 하잖아. 네. 교육도 하고. 네. 그런 게 본인하고 맞아. 내가 한 가지 예를 얘기해 준 거예요. 네. 뭘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네. 내가 배운 걸 갖다가 가르쳐주는. 쉽게 해서 그러면 내가 뭘 다 배울 수는 없지만, 네. 어? 적어도 본인이 뭐 음식 장사를 다 안 돼. 안 돼요? 어? 뭐 차도 음식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네. 좀 달라요, 불과. 예? 네. 네? 안 돼. 그렇다고 본인이 옷 장사를 한다. 그것도 안 돼. 어? 그럼 본인이 부동산 투기를 한다. 그 사람들하고 그 등살에서 못 껴나. 본인은 그냥 그래. 아까 작곡 그걸 했었다 그랬나? 차라리 작곡을 한다고 내가 오히려 그게 더 낫다라 하지만 지금 하기엔 좀 그렇잖아. 아, 예, 그렇죠? 예. 솔직히 나이도 이제 예. 다 이게 있는 거야. 때가 공부도 때가 있듯이 해서 차라리 소일거리라도 내가 그냥 아까 얘기했던 거 차를 배워본다든가, 응? 예를 들어 내가 이거 가끔 많이 얘기를 해요. 잘 맞으면은 뭐 꽃을 배워본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해가지고 뭔가 내가 조금 교육적인 일 있잖아요. 뭔가 생활에 뭔가 힐링할 수 있는, 어? 취미 생활할 수 있는 것들도 많잖아. 어?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취미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걸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 사주로 살아가면은 내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많이 찾아봐야겠죠. 네. 무당 있고 이거 해, 뭐 저거 해, 뭐 딱 네. 그렇게 비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뭐 고기 쓸어, 막 이런 네. 사람들도 있고, 어 뭐 농사죠, 뭐 응? 아니면 뭐 나와서 그냥 사업해 이랬는데 본인은 그냥 작게 조용히 가르치는, 응? 뭔지 별로 그걸 좋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좋아, 뭐 지금 살림하는 건 좋아해. 살림은 싫지는 않아요. 아, 됐다 그럼. 열심히 살림해봐. 대신 내가 얘기하잖아. 네. 생산활동은 본인이 하고 일어나야 네. 가정 살림이 피지. 아. 지금 이 남자 믿고 네. 이렇게 가면은 네. 나중에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도 찾아서 여러 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어? 내가 꼭 좋아서 하고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지? 그래서 지금은 좀 찾아봐. 내가 쉽게 얘기해서 그냥 무당집이잖아. 그냥, 아, 그래 한번 찾아볼까? 이런 노력이라도 해봐. 그러다 네. 보면 살림만 하고 살 수 있지 못해. 나중에 본인이 밖으로 나오게 돼.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있거든요. 뭐? 혹시 그 비즈니스 통역은 어때요? 어 그런 것도 괜찮죠. 그거랑 가이드 두 개 중에. 근데 가이드는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가이드까지는 저거 해도 네. 그래도 통역 정도는 뭐 될까요? 뭐 외국말 좀 많이 해? 예, 예, 예. 몇 개 국어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뭐 그쪽으로 저거 했으면은 뭐 번역도 해줘도 되고 예. 어? 통역도 해줘도 되고 어? 그런 식으로 그런 일 내가 조용히 피어난다 그랬잖아. 예. 내가 너무 튀지 않고 예. 너무 무대에 서 있지 않고 어? 그래서 그런 일도 그런 거에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찾아보라 그랬잖아. 예, 예. 그중에 그런 일도 잘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크게 욕심내는 사업은 안 되고 내가 그래도 움직여서 이렇게 잘 벌 수 있는 뭔지 알겠죠? 네. 예, 예. 그래서 이 남자는 사주팔자에 내가 내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어나 없어. 그러면은 내가 내 사업하면은 지금처럼 돌려막기 하기 바빠. 지금 어? 그러면 지금 내려놓는 게 3년 끌고 가는 것보단 낫다. 근데 그거를 갖다 내가 앉아서 아까 하면 어떨까? 그거는 그냥 허상. 예. 허망. 네. 알았지? 네. 그냥 그런 생각도 하지 마. 네.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3년을 갈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만두게 하는 게 3년 갈 거 2년 가서 끝나고 내년에도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고 본인이 소일구를 찾는 게 낫다. 그러면 제가 비즈니스 통역을 하게 되면 먹고 살 수는 있을까요? 네. 아, 그래요? 먹고 살아. 아, 그래요?
학습은 못 살아. 내가 얘기해 줄게요. 먹고는 살아. 지금보단 나. 지금 마이너스 보는 네. 지금보다 낫다는 거야. 아, 그래서 그래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조금 살고 있으면 무당말이 어디까지 볼 수는 없어요. 무당도 네. 볼 수 있으면 더 나은 세상도 볼 수 있는 거잖아. 조금씩 발전하는 거잖아. 뭐 갑자기 이렇게 이게 됩니까? 안 되지? 그죠? 하지만 아 그래 지금보다 낫겠다 라는 걸 해야 또 하면서 또 더 나아지는 게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거야. 알았죠? 대신 지금 갑자기 우리가 뭐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에 이거 하는 것보단 본인이 그쪽으로 가는 게 지금보다 나니 지금보다 나은 환경에 있어야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보기에 현명했으면 좋겠다. 남편은 내가 보기에는 허황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안 돼. 아까 거기도 안 돼. 네. 자식은 네. 팔자에 맞아 없어. 그러니까는 본인이 이건도 늦게 했지만 가질 생각도 안 하는 거고 문제가 아니니까 그거는. 그러면 지금 내년엔 좀 나아질까 싶었는데 사업을 보고 내년에 낫다 생각을 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힘들고 하지만 내년에 우리가 좀 더 나으려면 이거 빨리 정리해야 네. 내년에 조금이라도 수습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빚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계속 쌓아간다니까 3년을 쌓는 빚보다 지금 여기서 멈춰서 수습하는 기간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야 뭔가 앞이 보이지. 네. 자꾸 가면 앞이 안 보여. 응? 혹시 공짜돈 생길 일은 없을까요? 거기까지 내가 점쟁이가 못 봐. 아 그래요? 뭐 로또 맞는 거 점쟁이가 나오나?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누가 뭐 돈 줄 때가 있어? 아니 20대 30대는 그래도 좀 공짜 돈이 많이 생겼거든요. 누가 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장학금도 받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너무 힘드니까 이게 막 공짜 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장학금 받으려면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고 네, 그쵸. 지금 내가 가정주부가 집에서 살림을 하고 남편은 지금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공짜 돈 나올 틈이 없잖아. 그래서 저 정직하게 얘기해요. 그건 아니고 하지만 항상 조금 지금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려면 빨리 내가 나오고 남편이 이거 접고 지금은 허상을 따라가면 안 돼. 그럼 허탈할 뿐이야 나중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조금 빨리 개선하고 고치고 막을 건 막고 붙일 건 붙이고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해야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본인이 진짜 공짜 돈이 생기지 않는 일도 생길 수 있는 일도 할 수가 있는 거지. 뭐 멍알로 통역이나 번역을 잘했어. 응? 아니 본인이 뭐 가이드를 한다 잘해서 보너스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팁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네. 아니면 일을 덤으로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그거는 무당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일기예보처럼. 하지만 내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서 잘 맞아야겠지 행운은. 그래서 그 부분으로 빨리 갈아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그냥 아니다. 네. 알았죠? 네. 조금. 아이고. 네, 지금. 좋은 점사가 아닌 듯해서 네. 네, 많이 망설였는데 뭐 또 뭐 또 적어 왔어요? 네, 아니 지금 뭐 이쪽에 게 있는데 잠깐 아직 안 보여서. 아 혹시 내년에 저희 상문 있나요? 아 잠깐만 집안에 상문 얘기하는 거죠? 네 그 유튜브에서 상문 있다고. 아 내년에 없어요. 아 없어요. 네, 내년에 없습니다. 네. 근간 제가 보기엔 3년 뭐 길게는 4년도 안 비쳐요. 아 그래요? 아 다행이네. 잠깐만. 상문은 없다. 없어요. 하지만 빨리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접어요. 예. 내가 오늘 커피도 얻어 먹었는데 아까 사오셨잖아. 예. 근데 남편이 쉽게 좋은 점사 나오면 좋은데. 예. 아니 남편이 너무 애착을 가지고 개발한 거라서. 또 거기까지 볼게요. 네. 아니 조금 여쭤볼 거예요. 예. 지금 집은 언제 이사 가나요?
이사는 후년에 서 있습니다. 본인의 터 움직이는 아까 게. 내년 후년에요? 네, 내후년에. 아, 내년 후년에요. 예. 그때는 터를 움직이겠다. 네. 아, 그래요? 그리고 이거 언니가 혹시 네? 언니가 부모님 모실 생각은 있나요? 저희 자매인데. 내가 아시는 분이 아니죠? 예. 어, 내가 아는 사람의 이름이 이게 흔한 이름이 아닌데. 아, 그래요? 어려 저 위에 지방 이름이어야 되는 건데. 부모님 모실 생각이 있는지 걱정이네. 그냥 딱딱하게 얘기해 줄게요. 그냥 이것저것 안 묻고 실천하진 않을 것 같다. 아, 솔직히 말은 할 수 있어도 실천은 안 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제 말 이해하고 지금 듣고 있죠. 예. 예. 그 말, 그 생각이 맞아. 예. 그리고 이건 언제쯤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안 받았어. 근데 이게 입장이 맞잖아. 예. 맞죠? 예. 아,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도 돼. 아, 예. 봐봐, 내가 딱 보니까 알겠다니까. 예. 하나, 둘, 셋. 4년, 5년, 한 5년 정도? 아, 그렇겠다. 너무 늦죠? 예. 예. 그때까지 가. 알았죠? 알겠어.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안 썼구나. 예. 아 참. 네, 아무튼 알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빠르면 5년 전에 한 그래도 4년이야. 알았죠? 예예. 예. 네, 거기까지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